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진 속담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사랑으로 심어 놓으면 미움으로 거두지 않습니다. 언제고 그 사랑으로 다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어 놓으면 미움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신을 다해 좋은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심어 놓으면 언젠고 그것으로 우리 삶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과 사랑으로 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놓으면 당장은 거두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을 내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을 해놓으면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대접은 하지 않고 대접받기만 원하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7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스트라리아에 가면 부메랑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또 휘어져서 만드는 것인데 새들이 앉아있으면 탁 던지면 휘 날라서 새를 때려놓고 난 다음 그건 도로 돌아와요. 부모량이라고 던지면 도로 돌아온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부모량이 되어서 우리에게 꼭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학교에 출근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서 출근을 하는데 공원 옆을 지나서 학교를 하는데 공원 벤치에 아침부터 노신사한 사람이 혼자서 더 앉아 매월 빠지지. 그래, 아, 외로운 노인이구나. 빵도 가져가다가 나누어 먹고 과자도 나누어 먹고 커피도 커피 기계 두 잔 뽑아서 한 잔씩 나누어 마시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출근하려고 그 옆을 지나갔는데 벤치에 그 노인이 없어요. 그 이튿날도 없어서 물어보니까 세상을 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장례식 날에 병원에 찾아가서 걸상에 앉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봉투를 하나 들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 봉투가 무슨 봉투입니까? 당신이 학교에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노인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이 죽을 때 유서를 여기 써서 넣었으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래 레이니 교수는 장례식장에서 그 유서를 뜯어서 읽다가 자빠질뻔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은퇴를 하고 별 할 일이 없으니까는 그게 와서 앉아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돈 없어 거지가 돼서 와 있는 줄 앉아 알고서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내가 우리 선교사에게 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애플 회사 옆 조그마한 공원 벤치에 언제 노인이 햇빛을 비치고 앉아있기에 우리 선교사가 아 전도해야 되겠다고 가서 난 한국 사람이라고 전 소개를 하고 아, 이 큰 회사 옆에 있으니 마음에 부럽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소용없으니까 실상 이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은 예수와 믿으면 가장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잘 달래고 해서 나중에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애플 회사 회장이야. 회장을 주고서 전도를 실컷했는데 그 회장도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코카콜라 회장인 줄 모르고 친구가 되어줬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진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내 같으면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얼마 유산을 주냐면 25억 달러 유산을 줬어.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를 보태어서 주면서 25억 달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고 5%의 주식은 당신이 좋은 사업에 쓰세요. 25억 달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조 원쯤 되나요? 아니, 돈 무덤에 들어 파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재를 베푸는 그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부모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이것을 학교에다가 고스란히 다 바쳤습니다. 그 많은 돈을 받은 에모리 대학교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서 미국 남부에 아주 으뜸가는 종합대학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레이니 교수는 16년 동안 그 대학에서 총장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내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여의도 공원에 나가서 한번 걸어다니 볼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만 돌아오고 안 좋은 것은 안 돌아올 것이다. No way. 좋은 것도 돌아오고 나쁜 것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이거 꼭 어머니가 딸내미에게 해준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누님이 친정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양식이 부족할 때니까 쌀이나 보리를 이런 포대기에 넣어서 주는데, 내가 보니까 꼭 어머니가 넣어 흔들어 가지고서 눌러 가지고서 흔들어 가지고서 눈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나보고는 그 아버지에게 말하면 가만 안 준다.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나 안 한다. 말 안 할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천당 가셨으니까 지금은 말합니다. 내가 그때 어릴 때, 야, 친정에 오면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저렇게 해주는구나.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따뜻한 사랑, 자상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서 흔들어 또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시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한 집에 사병을 300명이 넘는 사병을 30세 때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거느리고 있었다니 하나님이 보통 축복을 주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도 아닌 객지에 와서 300명이 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성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돌라오멜 왕국의 연합군에게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져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공격을 해서 이겼습니다. 왜 이겼느냐? 빽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빽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까? 북한이 우리 한국에 손을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뭐냐 물으면, 인상적인 것은 어느 곳에 가도 교회가 있다. 오른쪽에 봐도 십자가 있고 왼쪽에 봐도 십자가 있고 시내에 들어가서 봐도 십자가 있고 동리를 지나가다도 보고 십자가 있고, 이 세상에 이렇게 십자가 많은 나라는 처음 봤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잘한다 못한다 해도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빽이 많은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폭풍우, 폭우와 같아서 뒷바람이 불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가면 안 날아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과 300명의 군대밖에 없었지만 그돌라오멜, 발음도 자, 이래요.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그돌라오멜. 외국 사람 이름 외우기 참 힘들어요. 나도 요번에 그 본교회 주임 목사 이름이 알토스인데 다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토스, 아, 알밤이다. 그래, 그 분만 보면 알밤, 알토스. 그러다가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알밤 목사님, 그렇게 말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부목사는 또한 바가보예요. 바가보가 왜 아시지 않아요? 바가보. 그래서 발음을 했는데 이름을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꼭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입니다. 이분 세상 떴지만은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어요. 그돌라오멜.
왕과 그 군대에게 소돔과 고모라 두 나라 군대가 이기지 못한 것을 318명을 데려간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쳐 물리치고 조카를 구출해내고 잡혀가는 포로도를 다 잡아서 들어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영접을 하고 살렘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자관 그 지역에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서의 임금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 조직이 몰라요. 다른 목사님께 찾아가서 다른 목사도 몰라요. 성경에 살렘 왕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살렘은 평강의 왕이고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세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성찬을 했어요. 포도주와 떡을 주고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따서 가져온 재물의 십일조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 사람에게 다 준 것입니다. 환영하러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에 십일조를 바쳤는데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신약성경에 다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지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지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고 가까워지기 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일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여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못나도 사랑해주고 대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11조만은 시험해봐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네가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였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십일조와 헌금을 즐거워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즐거운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일조가 가져온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지금까지 십일조를 하나님께 꼭 드렸습니다. 십일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말하면 10의 5조, 10의 10조까지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려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되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가 허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드레스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면 하나님이 물질로 부모랭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십니다. 담아서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겠어 옅다 가져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시한 그릇에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말하면 너 본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제 말 한마디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마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모르는지 내가 가보니까 지구상 그런 나라 처음 봤어요. 다른 나라 차는 있어도 한국 현대차, 기아차 한 대도 없어요. 그 많은 삼성 핸드폰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날 보고 묻는 것이 우리나라는 성도들이 개인소득 3,000불인데 한국은 얼마쯤 됩니까? 한 1,000불 됩니까?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 3만 불이 된다고 하면 말한 사람 미안할까 싶어서 우리는 그래도 소득이 3,000불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나라에 그들이 입는 셔츠 내복 같은 것을 사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너한테 받아 입으라고 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포기해가지고서 올 때 침대에다 얹어놓고 소재할 때 내버리지 말고 잘 쓰십시오 하고 주고 왔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 가든지 그런 사치나 옷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돌려줄 수 있다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물건을 드렸었으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을 것인데 공산주의 치하에서 하나님을 누가 인정합니까? 그러므로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하고 향상한 것은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교회들이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것입니다. 돌려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화장품 대표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해 보면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10의 2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던 때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믿음으로 10의 2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의 매출액을 평소보다 8배나 많게 하셨다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될 때 더 많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이그룹 회장인 최희승 장로님은 최두 월급을 타서 10의 3조를 내고 교회 봉사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인데 세계 36개국에 96개의 교회를 세웠고 사업 성공과 축복받은 가정의 비결이 11조와 감사헌금에 있다고 그는 그의 자서전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만 11조 내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뭄이 심한데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는데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움큼의 뜨가루를 가지고 기름에 섞여서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예 가뭄에 먹을 것이 없고 처참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배는 굶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까 사르밧에 가라. 가면 한 과부를 시켜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와서 있으니까 한 과부가 허리가 다 굽어지고 뼈만 남은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좀 오느라고 그 나무를 왜 주느냐? 가뭄에 다 굶어주고 우리도 이제는 한 움큼 밀가루 조그만 병에 기름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과자를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뭐 죽고 사는 거야 네가 알아서 알겠지만 빵을 만들어서 빵의 제일 처음 반쪽은 내게 가져오느라 여러분 참 몰인정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잘 먹어서 퉁퉁한 사람이 뼈만 남은 과부를 보고 떡을 만들어서 반은 내게 가져오느라. 그런데 이 과부가 신앙이 있으세요. 엘리야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떡을 만들어가지고서 반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내가 먹고 죽을 지경인데 왜 당신같이 건장한 사람을 위해서 반을 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시오. 그렇게 할 건데 안 그러고 반을 쪼개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반을 먹고 있는데 그 쳐다보고 얼마나 침을 생겼겠습니까? 그래 다 먹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뜨가루가 넘쳐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주라 돌려줄 것이니 곧 후위대에 눌러 흔들어 넘치게서 안겨주리라는 말씀대로 그 과부와 아들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아 밀가루 통에 가면 다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다 먹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다 부어놓으면 또 그만치 있고 부어놓으면 또 그만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11조 생활을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요. 구약시대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더 가까운 하나님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부의 생활만 돌봐주고 우리의 생활은 안 돌봐주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꼭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에 합격을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꼭 합격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합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죽었어, 하나님이 버렸어,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낙진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정이 안 보이고 귀에만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까딱없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까딱없다. 성령이 계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모든 일에 능력이 이길 수 있다.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긍정적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그문달보다 명예는 것보다 좋아진다. 난 나빠지지 않는다. 하나님 계심으로 더 좋아진 생활을 한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튼튼히 가지십시오. 믿음은 바로 실력인 것입니다. 낙심하여 뒤를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받침을 때를 딱 하고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빼기로 나와 함께 계신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낙심을 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지금 당장 직면한 것은 선교 헌금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남미나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롭게 악전 고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선교 헌금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쳐드리면 내가 너희 그릇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까 선교 헌금을 꼭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은 많고 적기 간에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므로 꼭 작정을 해서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